안녕하세요, 신종민입니다. 저녁은 다 드셨나요? 네. 좀 덥지는 않으시죠? 저도 이제 회사 끝나고 막 급하게 달려오느라고 지금도 약간 숨이 찬데 항상 이렇게 저녁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수많은 상황들과 노력들을 하고 여기 오신 걸 알고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메이 사업을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하는 시간이고요. 아메이 사업을 저도 한 지가 벌써 만으로 6년 됐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에 아메이 사업을 했는데 아까 그 소개해 주신 분이 제가 아메이 사업 이제 처음 할 때부터 이제 저를 도와주신 이제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둘이 같이 한 지가 벌써 이제 6년이 만으로 이제 넘어가고요. 그런 동안 생각해 보면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6년을 하고 나서 이 아메이에 대해서 느끼는 몇 가지는 뭐냐면 일단 이 아메이라는 사업이 너무 좋은 거는 이게 자산을 만든다. 누구나 다 자산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항상 현금 흐름이 나오는 그런 자산. 근데 아메이 사업은 이 평범한 사람이 이 사업을 통해 자산을 만든다. 여기서 이 평범하다는 기준은 내가 부모한테 많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분들을 모두 다 평범하다고 보면 정말 우리가 가진 게 없이 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은 세상이 정말 흔치 않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아메이 사업은 굉장히 옳은 일입니다. 정말 정말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고 스스로 하면서도 많은 가치를 느끼는 일.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저도 그랬었고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건데 그 생각들이 맞냐 안 맞냐를 생각하기 전에 이 사업이 얼마만큼의 큰 수입이 있는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하면 나머지 어떤 그런 생각들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도움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이번에 저희 아메이에서 이제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되면은 이제 가족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이제 삿포로 이제 가족여행 갔던 사진이고요. 저희 이렇게 가족들 그냥 소개하려고 제가 올려놨는데, 저는 올해 이제 나이가 마흔입니다. 나이가 마흔이 돼서 뭐 부록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40이 돼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처음 만났을 때는 33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혼부부일 때 아메이 사업을 만나서 저희 와이프랑 저랑 둘이 정말 저는 재밌었어요. 재밌어서 뭐 이것저것 둘이 알아보고 책도 이렇게 막 읽어보고 서로 사업 설명도 하고 막 자충우돌하면서 6년을 보냈는데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6살 아들, 4살 딸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지금은 여의도에서 투자회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일은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모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매니저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시작을 하다가 그 일을 하다가 만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여의도에 이제 창업을 해서 그 작은 투자회사를 한 지가 지금 한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직업을 가지면서 이 일을 해왔어요. 근데 아메이 사업이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작업, 그러니까 또 다른 작업, 부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업을 할 수 있는 일 중에는 이만한 수입을 올려주는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제가 6년 전에 아메이 사업을 할 때 제가 가서 아메이 하려면 이렇게 내가 나 아메이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럼 제 친구가 저한테 넌 카페를 해 이랬어. 그런 친구도 있었고 나는 이걸 해서 나중에 회사를 나갈 거야 그랬더니 나도 나갈 거야 이런 친구도 있었고 그때 당시 난 주식하면 돼 하는 친구도 있었고 실제 자영업을 한 친구도 있었고 근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제 주변은 그래요. 6년이 지났는데 수입을 올린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수단으로 수입을 올린 사람은 저밖에 없고요. 실제로 회사를 나온 사람도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6년 전에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제가 이 고등학교를 여길 나왔어요. 이제 공주 한일고라고 하는 고등학교인데요. 저기 천안에서 공주 넘어가는데 차령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령산맥 중턱에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제 시골이냐면 밤에 학교에서 밖을 내다보면 불빛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한 1km에서 2km 정도를 걸어나가요. 논두렁을 걸어나갈 버스가 있었는데 그마저 버스도 하루에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가야 되는 그런 학교였고요. 기숙사였고요. 그 다음에 한 학년에 한 200명 정도 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이제 익숙치 않은 그때 당시는 스파르타식 학원이라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국악권인데 스파르타식 학원이라 그러면서 이 학교가 마치 그런 이제 학교로 되게 부각이 되고 제가 이렇게 이 기숙사에 들어가면은 한 달에 한 번 외출을 보내줬어요.
그 안에서 이제 공부만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학교를 가게 된게왜 가게 됐냐면, 저희 아버님은 건설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벽산 건설이라는 회사에 10년 정도 계시다가 나와서, 지금은 안산. 그때 당시엔 반월이라는 곳에서 건설업을 하셨어요. 한 10년 동안 열심히 하셔서, 그때는 그냥 집을 지으면 막 가격이 올라가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막 응답하라 보시면은 막 금리도 어마어마하고 주택가격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때는 또 저희는 신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으면 팔리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많이 지은 그 돈을 모으신 걸 가지고 안산에다가 한십몇 층짜리 빌딩을 오셨어요. 친척분들도 아, 이게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같이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애 IMF 터졌어요. 그러면서 그 빌딩이 정말 하나도 분양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이제 부도가 나셨고, 저희 아버님만 부도가 난게 아니고 저희 친척들도 다 같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 가족이 해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채무 관계가 얽히니까 가족들이 더 이상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니도 이제 힘들었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님은 실제로 그 일이 있으신 다음에 경제 활동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는 경제적인 게 되게 간절했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그런 사업이 한번 이렇게 되고 됐다가 안 되는 것도 봤었고, 그래서 이 고등학교를 갔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내가 이 집에 있으면 공부를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 어린 마음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집에서 공부를 못하면 우리 집이 해결이 안날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대학을 가서 뭔가 졸업을 해서 뭔가를 해야 우리 집이 해결이 나겠다고 그때 진짜 직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를 생각하면 그냥 고등학교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그때 당시 IMF, 그 다음에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정말 많이. 그래서 저는 사실 야매 사업을 하면서도 이 아이러니가 뭐냐면 저희 집안의 사업은 금지예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그냥 공무원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제 동생은 공무원이 됐어요. 그러면서 항상 그런 게 됐기 때문에 뭔가 사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다음 이 회사에 들어가게 돼요. 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건 굉장히 우연한 기회. 저는 이게 대학 다니면서 주식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연한 인연을 통해 가지고 우연히 이 주식을 하는 주식 펀드 매니저가 되게 돼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기회가 많지 않고 그때 당시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잘 아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연히 제가 어떻게 만난 분의 인연을 통해 가지고 이 펀드 매니저를 하게 됐는데, 이 펀드 매니저를 했을 때 어떤 그 목표는 뭐였냐면 주식을 잘하면 돈을 많이 벌것 같았어요. 내가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집안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다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했는데 제가 2005년도부터 이제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어가지고 막 이렇게 배우는 것도 재밌고 성과도 재밌고 그거에 따라서 막 연봉도 올라가는 것 같았고 뭔가 자산이 커지는 것 같고 막 이런 기분 때문에 아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정말 그때 당시에는 일을 어느 정도로 했었냐면 저뿐만 아니고 저희 회사분들이 다 그랬었는데, 저희 회사가 아침에 7시 10분에 회의를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에. 그리고 11시가 지나면 택시비를 지원해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출근을 한 6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해서 11시 반에 퇴근했어요. 그거를 정말로 만으로 한 7년을 했어요. 주말도 다 출근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근데 그때는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금융위기라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 회사에 저희 그 제 바로 위에 멘토가 저보다 20살 많은 부산 분이셨어요. 그래서 같이 팀장님이고 저는 이제 팀원이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한 번에 그 금융위기가 오면서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분이 나가시게 돼요. 그런 일도 겪었었고, 그 다음에 제가 2012년에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할 때도 이제 201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해 회사 실적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 제가 11월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 갔다 왔더니 회사에는 형이 문자가 온 거예요. 아니,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종민아, 너 없는 동안에 회사에 좀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 회사가 20%를 구조조정했다. 실제로 갔다 왔더니 회사 사람이 20%가 없었어요. 저 신혼여행 가 있는 동안.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가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회사는 원래 되게 불안하고 회사는 안정적이지 않다. 회사는 절대 지켜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제가 막 일을 해서 만 7년 정도가 됐을 때 어떤 상황이 왔냐면 답답해지는 구간이 왔어요. 그때 당시 제 직함이 이제 과장이었는데 뭔가 연봉도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하는 일 자체도 그 좋아하던 일인데 뭔가 지루해지고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내 주변 분들을 봤을 때 그분들 다 똑같았어요. 저보다 5년 선배, 10년 선배, 15년 선배가 똑같다는 표현보다는 더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회사라는 게 올라갈수록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책임도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를 같이 하고 계시는 저희 그 대표님이 계시고 저는 이제 같이 파트너인데, 그 대표님이 저희 회사 본부장 겸 상무님이셨어요. 그때 당시에 운영사에서 CIO라고 하는데, 그분이 맨날 제가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은 그분이 저한테 한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종민아, 졸리다. 왜냐면 임원은 6시에.
그러니까 저녁이 없네. 무조건 가서 일찍 자야 돼.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위기 경영이라는 걸 하면서 전사에 누군가 어디 삼성 증권에서 누군가 시작을 했는데 그럼 우리도 할래 우리도 할래 그래서 한 다섯 개 정도의 계열사가 매일 새벽 6시에 회의를 한 3년 동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그분 이렇게 대표님 저보다 14살 많으시거든요. 그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스타 펀드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막 현실인식이 되어가고 있었고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려고 그러면 뭔가 다른 수단이 있지 않고는 경제적으로도 해결이 안 나고 그다음에 뭔가 삶으로도 해결이 안 나고 그다음에 내가 결혼했을 때는 이 라이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아침에 막 6시 반에 가서 11시에 퇴근해야 되고 주말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그 가정이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제가 얘기한 좋은 아빠의 기준은 그냥 애가 뭐 학예 한다던가 입학식을 한다던가 졸업식을 한다던가 그러면 그냥 다 그냥 실시간으로 가 있고 싶었고 뭔가 사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애가 뭘 배우고 싶다더라 여행을 가고 싶다더라 그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제적인 수준이 일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거 아세요? 그 실제로 그렇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아버지 자체가 제 주변에 많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현실 인식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막 부업을 찾고 있었어요.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뭔가 내가 회사를 나가서 뭔가 내가 이 일로 그러니까 회사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제가 뭐 모아놓은 돈도 없고 부모님도 도와드려야 되고 그때 당시에 그 수입이 끊기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아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래. 이 회사 수입이 끊기면은 나가서 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입은 있어야겠고 나가긴 해야겠고 수입은 있어야겠고 나가긴 해야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니면서 할수 있는 부업이 없을까를 정말 열심히 알아봤어요. 제가 1년 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늘 야근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야근이 강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늘 칼퇴근을 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가서 자영업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만나서 꼭 물어봤어요. 아, 혹시 부업으로 잘된 사람 없냐? 혹시 자기 사업으로 잘된 사업 없냐?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어요. 1년 동안 찾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7년 동안 만난 사람들이 다 직장인이었어요. 다 제일 관련된 사람. 그러니까 다 위험하다 그랬어요. 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다안된 사람들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제대로 된 질문을 제대로 된 사람한테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으면 그 삶을 사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걸 물어봐야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메이도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막 물어봐도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메이도 분명히 물어봐도 잘 모를 거다. 역시나 잘 몰랐어. 그러면 아메이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7년이 지났을 때 제가 뭔가를 찾다가 1년 정도 지나서 포기 상태였어요. 결혼을 해야 되고 답답하고 이럴 때제 고등학교 제일 친한 후배가 왜 제일 친하냐면 제일 친하기도 했지만 제 가족이에요. 그 후배가 자기 처제를 결혼하면 저한테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후배 처제랑 결혼해서 그 후배는 제 형님이 됐어요. 그래서 제 처형은 이제 항상 저한테 오빠라 그러다 처형이 됐고 근데 이제 그 후배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결혼을 앞둔 상태였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형 끝내주는 비즈니스예요. 그러면서 아 뭔데 그랬더니 아메이래. 그러니까 제가 진짜 바로 뭐라고 했냐면 그 피라미드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그 후배가 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형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기회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읽어보라고 책을 세 권을 줬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는 제 마음이 어땠냐면 제가 그 과정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 책의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책이 되게 그다 좋은 사람들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막 읽으면서 내용들이 아 그렇네, 그렇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네. 근데 마음속에는 이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부업이 필요하니까. 사실이었으면 이런 마음을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 밤에 아마 여기를 내가 왔다는 것 자체는 내가 지금 아메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 상황이 되건 안 되건 내 마음속에는 뭔가 그 하나의 희망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진짜로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만 7년 회사에서 일했을 때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스트레스들. 왜냐하면 이미 회사 생활하면서 현실인식이 될 때도 돼 있었고 제 주변의 선배들을 봤을 때 안정성이라는 거는 저는 진짜 회사에서 단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회사 안정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떤 회사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결혼하면 아이도 생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딱 자다가 새벽 한 2시에 일어나요. 그 일어나가지고 서재에 앉아있다 4시에 자고 2시에 일어나 4시에 이런 상황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 쪽으로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고 있으니까 딱 아메이라는 걸 들었을 때 뭔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메이를 만나서 아메이를 딱 했을 때그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놀랍게도 그 후배는 아메이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얘기해 준 후배는 아메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뭐 연락이 오고 책준 다음에 아무런 액션이 없었어요. 제가 연락을 해서 내가 책을 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런 사람들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냐. 그래서 미팅이라는 게 있대요. 아 그래. 책을 딱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후배의 첫마디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형 이걸 다 읽었어요? 자기 안 읽어본 거야. 놀랍죠? 안 읽어본 거야. 그리고 그 후배는 암회 사업을 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그럼 어디로 가면 되는데, 그랬더니 여기로 오래는 거예요. 교대에 있는 미팅장에 8시에 오면 된대, 목요일 날. 아, 7시 20분에 오라,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좀 바빠가 일찍은 못 가니까 8시까지 갈게요. 아, 오케이. 그래서 제가 왔더니, 진짜 저기 있는 뒷문 앞에서, 저의 사업을 도와주신 강정원 사장님이라는 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아, 형, 이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악수시켜주고 자기 집에 갔어요. 그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피부에서 왔으니까. 그 들었어요. 저 뒤에 앉아서. 한 번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번 더 잘 모르겠다. 두 번은 더 들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세 번쯤 들었을 때, 어? 괜찮다.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알아본다는 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팅에 계속 참석을 하고 제품을 써봤어요. 뭐 누구한테 알리려고 알린 것도 아니고, 왜냐면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활동을 알아본다고 표현했던 거야. 근데 저는 제가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케이스를 왕왕 만나요. 정말 왕왕 만나요. 그냥 뭔가를 찾고 있어서 저 사람이 막 암에 오라오라 그런 거 아니고 자기가 전화해서 암에 어디서 만나냐, 암에 사람 어디서 만났으냐, 세미나 어디 있냐,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는 그냥 많이 전달하면 되는 거구나. 누굴 설득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찾는 사람들, 나한테 뭔가 다른 수단이 필요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저는 암에 사람을 확신합니다. 정말 저 같은 케이스들이 왕왕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그래서 이 암에이라는 걸 만났고요. 암에이라는 걸 처음 만났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자산 수익이라는 걸 만났어요. 그 다음에 또 좋았던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얘기하는 가치들이 되게 좋아요. 저는 이 뒤에 이제 창업 이념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겠지만 창업 이념을 딱 봤는데 창업 이념이 뭐였냐면 이 회사의 창업 이념이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인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초윤리였거든요. 첫 번째가 최고 지향. 그래서 항상 그 회사 생활한 10년 동안에 매해가 위기였어요. 항상 그 긴장감을 갖고 살다가 어떤 회사가 창업 이념에 제가 제일 놀란 거는 가족이란 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회사 창업 이념에 가족이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여러 가지 가치들,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제가 아까 그 회사분들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항상 졸리셨어요. 정말 졸렸어요. 회의 너무 많고. 근데 여기 와서 딱 만나는데 같은 동년배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때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몰랐는데 여기서 끝나고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젊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99학번인데 막 97학번, 96학번 선배 만난 거야. 나이가 10살씩 차이 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 내 삶이 10년 후에 만약 회사에서 가면 지금 아까 졸려하시는 저분들의 모습이 될 것 같고, 내가 10년이 여기서 보내면은 내가 뭔가 저렇게 젊게 젊은 사람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어떤 사람, 그 다음에 가치, 그 다음에 여기서 들었던 어떤 여러 가지 플랜들, 수입의 성격 이런 것 때문에 호기심으로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정말 결단시키게 한 책이 있는데 이게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렇게 직업을 4분면으로 나눈다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개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굉장히 공감했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내가 왜 고민이 되고 이렇게 답답했는지를 이 책을 보면서 알아요. 그 전까지는 이유를 몰랐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아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유를 몰랐는데 이 책을 보다 알았는데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직업은 네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공급생활자,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자. 사실 이 직업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없죠. 근데 이 중요한 건 이 가운데 이 선이에요. 이게 선이 이래 보이지만 여기 책에서는 벽이 있다 그래요. 굉장히 높은 벽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갈수록 시간도 없고 갈수록 돈도 못 벌고 중요한 건 갈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갈수록 시간이 많고 시간이 많은데 시간을 그냥 게으르게 보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라거나 중요한 생각을 하는데 보내고 시간이 지나서 세금도 없대는 거예요. 제가 그 7년이 지났을 때 어떤 구간이었냐면 이렇게 연봉이 쭉 오르다가 더 이상 실수령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지? 딱 보면은 세금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이 또 엄청나게 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구간이 지나면은 실수령이 계속 줄어요. 그러니까 연봉이 올라가도 실수령이 계속 줄어드는 구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되니까 이게 연봉이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는 그런 구간이었고 그냥 시간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공급생활자. 근데 여기를 막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이 벽을 넘어서 누구나 다 시간적인 자유가 있고 뭔가 자유로울 수 있는 재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사업가나 투자자 영역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여기 있는 이 벽을 넘어가는데 정말 열심히 하면 5년이거든요. 저는 그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암회사업을 딱 마음먹었을 때 5년은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정말로. 암회사업 5년은 해봐야겠다. 그래서 리치 디버 지금 돌아가신 리치 디버스 창업자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암회사업을 5년 이상 하지 않을 사람들은 시작도 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처음에는 저한테 아메이를 한다고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나 아메이도 알아.
아, 우리 이모도 했잖아. 우리 엄마도 했잖아. 근데 제가 1년 정도 지나니까 제가 더 기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눈치를 채고 그다음에는 저한테 암에 안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런 단계가 옵니다. 처음에는 몰라보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누가 암에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 이렇게 물어봐요. 5년 했냐고. 암에 5년 했냐고. 제 기준으로는 암에 5년 이상 해야 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꼭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창업자님 왜 5년이냐 얘기했냐면 5년이 지나야만 여기 있는 가치들이나 이런 것들 체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정말 5년만 있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더뎌 보이는 것 같아 절대 더디는 거 아니고 빨라도 빨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5년의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분면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여기를 벗어나려면 다른 수단이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이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이 사업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사업이라는 게 내 사업, 내 거 그게 너무 좋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자유를 누리면 내 사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자유가족 희망보상주의 두 번째로 꽂힌 게 자유였거든요. 근데 자유라는 게 되게 우리가 자유롭다 생각하지만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제가 제일 자유롭고 싶은 건 회사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회사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내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자유가 저한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유가 없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암의 사업을 듣고 나서 저희 본부장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본부장 저보다 9살 많으신 여자분이었는데 저랑 워낙 개인적으로도 가깝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어서 제가 했어요. 본부장님 저희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본부장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상담을 하자고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랬어. 그러니까 자유라는 걸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가 자유롭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거주의 자유가 있는지 우리가 뭐 출산의 자유가 있는지 우리 하고 싶을 떠날 수 있는 자유 그래야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려 그러면 이 수단을 바꾸면 수단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려 그러면 내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수입이 발생한 내 사업이 되어야만 그런 자유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메이 사업은 너무 매력적인 게 이게 내 사업이면서도 이게 꾸준히 현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수입이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저희 아메이 사업 하시는 이제 플래티늄 이상의 파트너분들인데요. 여기도 이제 파운더 플래티늄, 여기도 파운더 플래티늄 이상이 이렇게 되는데 저랑 사업하신 지가 벌써 이제 3년 이상 뭐 그 언저리 이렇게 되셨죠. 근데 이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아, 사람 관계 어려운다. 관계를 망친다. 근데 그런 거는 되게 그 묘한 게 뭐냐면 그냥 그 한 제가 나이가 마흔이 됐다고 했잖아요. 나이가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참 관계를 돌아보면은 알아서 멀어진 관계 되게 많아요. 우리 대학 친구들, 우리 중학교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각자 그냥 각자의 삶이 바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관계가 더 어렵더라고요. 친한데 굉장히 친했었는데 본 지가 1, 2년 됐어. 그거 다시 연락하기가 애매해지는. 뭐 1, 2년 전에 우리 매달 보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 바쁘다 안 보다 보니까 1년 지나버렸고 이런 관계들. 그러니까 관계들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그냥 재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남는 관계는 뭐냐면 내가 어떤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같은 분야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남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나눌 얘기도 많고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암회하면서는 관계가 나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가족 같은 사람들,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고요. 사실 암회에서 불편해진 관계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암회에서 불편해지는 거는 암회가 불편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편하게 해서 그래요. 그냥 상대방한테 아메이 얘기해서 아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약간 어색해하면 아 그 왜 어색해 물어보면 되고 듣기 싫으면 얘기 안 하면 되는데 무리하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 사실 아메이 자체로 인해가지고 누구나 관계가 뭐 해쳐지거나 불편해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하와이 여행을 아메이로 갔다 왔는데 여기는 그냥 저희 형제 그룹 분들이에요. 여기 저희 아메이 도와주는 이제 스폰서라고 부르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내 주변에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나랑 네트워크가 상관없어도 내 주변에 친구들이 돼. 그러니까 저 미팅장에 있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됐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정말 내 친구들한테도 못하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되게 편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이 오히려 더는 더 풍성해요. 만약에 제가 아메이 안 하고 6년을 보냈으면 지금 진짜로 회사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 친구들도 다 애아빠기 때문에 진짜로 이렇게 젊었을 때나 야 오늘 밤에 볼까 그렇게 됐지 지금 오늘 밤에 볼까 그러면 무슨 소리냐. 못 나와요. 저도 못 나가고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러면서 진짜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 아메이랑 관계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은 계속해서 친구가 늘어난다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삿포로 여행을 갔을 때 여기는 저희 애들 6살, 4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스폰서 분들의 쌍둥이 아이들 얘들도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손잡고 다니면서 막 언니 오빠라고 막 챙겨주고 막 그런 거 이렇게 뒷모습을 딱 보면서 제가 약간 이렇게 울컥했어요. 아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 그 주변에 같이 통하는 정말 평생을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생겨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웠던 그런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아메이는 뭐 하냐면 아메이는 일단 제품이 되게 탁월합니다. 아메이는 제조회사입니다.
아멘 유통회사가 아니고 제조회사고요. 한 500여 가지 생필품을 직접 제조하는 제조회사. 대부분의 제품을 제조하고 있고요. 제품들을 보시면 제품이 일단 너무너무 좋았어요. 첫 번째는 뉴틸라이트라고 하는 건강보조식품이 전 세계 1등이고요. 아티스트랑 화장품이 전 세계 탑5 프리미엄 브랜드고, 그다음 정수기가 전 세계 1등이고, 청정기가 전 세계 1등이고, 아메이 치약 같은, 글리스터 치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체감으로 브랜드로 전 세계 1등인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치약을 얘기했을 때, 그 치약 알아, 좋지, 그런 치약은 글리스터밖에 못 봤어요. 정말 그 정도로 이렇게 좋은 치약이고요. 세제 너무 유명하고, 그러니까 이 진짜 수많은 소비품을 만드는 그런 제조회사. 제품이 일단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품 한번 꼭 써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은 사실 이 정수기예요. 저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물을 되게 자주 마시거든요. 그래서 물을 워낙 많이 마셔서 그 좀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저는 물맛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피곤할 때 특히 더운 날 물을 마시면 다른 건 좀 그렇지만 역삼투합 정수기나 삼다수를 마시면 더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절에도 꼭 에비앙 같은 물을 사서 뭔가 이렇게 미네랄 워터를 사서 마셨어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몸이 좀 체력이 달라지는 느낌인데 아메이 딱 정수기에 물을 딱 마셨는데 그런 미네랄 워터, 그러니까 미네랄 산소 다 살아있고, 그러니까 진짜 물만 마셔도 건강해지겠다. 그러니까 직수 방식의 그런 UV 필터랑 그 압축활성탄이 모든 걸 걸러내는, 진짜 저는 아메이 정수기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한 게 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짜 우리 몸이 정말 물을 잘 먹지 않으면 다른 걸 아무리 잘 먹어도 소용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제 주변에 진짜 아이를 낳은 집들이 있다 그러면 정수기는 강매를 꼭 써야 된다. 그래서 제 친동생이 아메이 제품을 잘 쓰질 않아요. 정수기는 계속 쓰고 있고요. 정수기는 꼭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격이 100만 원인데 굉장히 싼 거예요. 이 100만 원 한 번하고 필터는 한 20만 원 정도면 1년에 한 번씩 갈았으면 되는데 렌탈보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뭐 쌀이든 과일이든 다 쓸 수 있으니까 정말 정말 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 뉴트릴라이트 프로틴이라는 제품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메이 제품을 저는 처음에 그냥 공부를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메이를 너무 몸으로 느끼려고 하시고, 저는 사실 아메이 제품을 제가 몸으로 느끼진 못했어요. 그냥 공부를 해보면서 이러면 진짜 좋아지겠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틴이라는 걸 딱 공부해보니까 사람들이 프로틴을 단백질을 다 그냥 근육 만드는 거 생각하네요. 근데 우리 모발도 단백질이고 우리 혈액도 단백질이고 몸에서 에너지를 운반하는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단백질이 합성 단백질이면 안 되고 이 대두로 만든 식물성 단백질이었는데 그 단백질은 아메이 프로틴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1등하는 제품들 얘기하면 너무너무 끝이 없지만 정말 오늘 강의를 들으셨으면 정수기와 프로틴은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생존품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정수기. 특히 정수기. 정말 물을 한번 정말 자세히 한번 공부해보시면 아마 다른 정수기 쓰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메이 제품은 제가 왜 자신있게 권할 수 있었냐면 비교군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메이의 뉴트릴라이트를 비타민하고 비교해요. 아메이 뉴트릴라이트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아메이 뉴트릴라이트는 야채를 갈아서 농축한 거예요. 야채를 갈아서 농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채 가격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저는 그때 당시 이제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야채를 보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야채를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몇 번 제가 이렇게 슈퍼에 사다 갖다 놓으면은 냉장고 조금만 두고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뉴트릴라이트를 딱 보니까 이게 WX가 8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2천 얼마밖에 안 하는데 제가 야채 이만큼 살려고 그러면 보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양을 봤을 때 딱 들었을 때는 뉴트릴라이트의 WX가 하루치가 이 손바닥만 한 접시 야채 20접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싸다가. 그러니까 아메이 제품은 정말 비교하려면 야채랑 비교라든지, 그 다음에 정수기 프로틴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교군이 없어요. 너무나 너무나 탁월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진짜 의무감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메이 뉴트릴라이트랑 뭐 오메가3 이런 걸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예요. 실제 저희 어머니한테가 전달했고, 그래서 이 제품을 내가 뭔가를 전달해야지 팔아야지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니라 정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자연스레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면 약간 죄책감이 드는, 내가 세제 공부를 하는데 세제 얘기를 안 해주면 죄책감이 드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아메이 제품들은 아메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정말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제가 6년을 썼고 이 아메이에서 60년이 됐는데 정말 제품으로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100% 만족 보증제라 그래서 내가 제품을 써보고 3개월 내에 용량이 절반만 남아있으면 환불 한 100% 환불을 해줘요. 근데 저는 너무 놀란 게 얼마 전에 듣기로는 3개월 넘어도 해준대요. 그냥 가서 해달라면 다, 그리고 용량도 확인 안 한대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그냥 만족을 보증한다는 거야. 내가 서버다 마음에 안 들면 가져와라. 근데 반품률이 지금도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좋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 농장인데 전 세계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시작부터 원재료까지 다 만들고요. 이 안에 보면은 뭐 어떻게 경작을 하는지는 정말 너무 첨단이어가지고 드린 말씀이 많기 때문에 한번 유튜브에 이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메이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 제품은 막 60년대고 몇십 년 됐지만 이 안에 있는 시스템은 계속 트렌디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빨리 변할 수 있나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은 벌써 막 인공지능 로봇도 만들어가지고 막 테스트를 막 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요즘에 이런 어떤 색조 화장품이나 이런 라인들을 좋아하니까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는 서브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요즘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 계속 만들고요. 뭐 모바일 앱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를 많이 해서 계속해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점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아메이 사업을 꾸준히 전달하고 꾸준히 애용자를 만들기만 하면 회사가 알아서 시스템을 다 보완해주고 신제품을 넣어주고 우리가 불편한 것들을 다 해결해주니까 너무너무 편해. 그러니까 정말 자영업 한번 해보시려고 보면은 제가 그 백종원 그 씨의 골목 식당을 가끔 봐보면 일단은 그 가게들 보면은 참 뭐랄까 이게 다른 마음보다도 정말 바쁜 것 같아요. 정말 할 게 너무너무 많고 저거 어떻게 하나하나 다 챙길까 싶을 정도로. 근데 아메이 사업은 이런 뒤에 모든 것들을 아메이가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얼마 전에 저희 그룹에서 이제, 그, 아메이 CEO를 모시고 홈미팅을 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아메이도 그룹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국내만 해도 20개가 넘는 그룹이 있고요. 그룹마다 사업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쉽게 이해를 하시면은, 연예 기획사마다 이렇게 노래하는 방식 다 다르잖아요? 그룹마다 각자의 시스템을 가지고 다 다르게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룹을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스폰서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메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결정돼요. 다 똑같은 아메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다른 그룹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제가 이 브릭스라는 그룹에 와서 6년 동안 활동하는 동안에 어떤 아메이가 얘기하는 어떤 가치나 정직에 대해서 이 그룹이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 인도 분인데, 밀림판트라는 이제, 인도 이제 새 CEO예요. 아메이가 60주년이 되니까, 그동안 이제 창업자들이 계속 경영하던 거에서, 창업자 가족분들은 이렇게 뒤로 좀 물러나시고, 전문 경영인을 이제 모셨는데, 그분이, 이게 최초의 전문 경영인이에요. 아메이 최초의 전문 경영인인데, 한국에 오시면서, 아메이의 집에서 하는 홈미팅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하다. 그래서 아메이 본사에서 엄청 고민을 했겠죠. 어디를 보여줘야 될까. 그래서 딱 한 집을 골랐는데 그게 저희 그룹 이제 탑리더분의 집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메이 본사가 보기에도 정말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사가 이제 스포츠 서울에 이제 실렸었습니다.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 아메이 오프라인 매장이 아메이 브랜드 센터라고 해서 전국에 한 16개 정도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요. 그 다음이고 그래서 아메이는 일단은 회원가입이 무료입니다. 회원가입 무료고요. 그 다음에 택배도 6만원 이상이면 무료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의 만족을 보증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회사의 비전이 이거예요. 해피피플, 사람을 도와서 더 잘 살게 되고. 그래서 아메이는 어떤 거냐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분을 도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분이 돈을 벌어야 나도 잘 돼요. 그분이 잘 되잖아요. 이런 구조로 수익부터 모든 것들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업을 할 때부터 이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런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창업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 두 분이 이제 창업을 하셨고요. 각자의 아들들이. 그래서 지금 60년째 이 두 가정이 동업으로 해서 아메이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무려 60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60년이란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정말 이상한 회사라 그러면 60년을 지속해 올 수도 없다는 그래서 그 역사만 가지고도 이 회사는 검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메이를 물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분류할 수는 있어요. 분류할 수는 있지만 정말 옆에 비슷한 회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60년의 역사, 규모, 그동안 이루어진 사업의 어떤 시스템들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보시면 이 미시간주 에이다라는 곳에서 아메이 제품의 여전히 한 80% 정도, 70%에서 80% 정도를 직접 제조하고 있는 그런 제조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뒤로 다시 가시면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이 안에 기차가 다니기도 하고요. 우편번호를 두 개를 쓰는 건데 그 우편번호를 두 개 쓴다는 것도 사실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게 그게 나온 시절이 벌써 6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어떤 시절이었냐면 흑인들한테 미국에서 참정권이 없던 시절이에요. 평등하지 않던 시절에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에 사실은 그 어떤 평등이란 가치를 가지고 누구나 다 자영사업을 통해서 더 잘 살 권리가 있다고 시작된 그런 회사고요. 그 다음에는 아메이는 뭐 하자는 거냐면 일단 굉장히 좋게 제품을 만듭니다. 아메이는 제조를 할 테니까 소비자랑 직거래를 하자는 거야. 직거래. 그래서 중간에 유통마진을 다 빼서 직거래를 하니까 소비자가 훨씬 더 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마저도 이 가격도 싸게 주는데 이 매출의 35%를 소비자들한테 캐시백을 주는데 그걸 노력순으로 준대요. 그래서 노력을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가지로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소비해도 캐시백을 주고 두 번째는 누구한테 부정 광고라면 캐시백을 더 주게 되고 그러니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누군가가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컨설팅을 하고 그 사람을 돕고 잘 되게 도와주면 거기에 더 많은 수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일의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1번, 2번이 아니고 우리가 3번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고 성장시키고 그분이 잘 되게 해줬을 때 내가 큰 수입을 갖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 우리가 유통을 보시면 이게 제품을 만들고 나면은 유통과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총판, 도매, 소매 막 중간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300원짜리 1000원에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일은 말씀드린 직거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은 굉장히 쌉니다. 유통만 이해해도 너무너무 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딱 찍히는 가격을 보고 비싸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제품을 워낙 좋게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분 대비로는 굉장히 싼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릴까? 제가 안산에 있는 로봇 회사를 방문했어요. 로봇을 만드는 회사. 제가 진짜 그 로봇 회사 가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구나. 번외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로봇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우리 잘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얼마나 빠른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그 무인차라는 거, 자율주행차라는 거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이 산업 현장에서 엄청나게 빨라요. 왜냐하면 이게 소비자한테 가면은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목숨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시장으로 안 간 거고 실제로 이 산업용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대기업 계열사의 이제 로봇 회사였는데 만들어달라는 게 너무 많대요. 근데 순식간에 만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전자회사에서 이걸 만들고 무슨 이렇게 창호를 만드는 회사인데 유리창이 되게 크잖아요. 그럼 그 유리창을 날리는 로봇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생필품 회사에서는 물류 시스템을 만들려면 그 로봇으로 만들고 다 무인으로 돌아다니는 막 로봇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니까 실제 이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가서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 소비자 시장에는 아직 안 내놓고 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우리 고용하고 관련된 산업 현장에서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너무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4차 산업혁명에 거창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 앞에 이렇게 그 무슨 제가 이걸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한참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 회사 앞에 그냥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 가보는 동네여가지고 한번 그 식당을 한번 경험해볼까 하는데 가격이 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싸네. 그래서 딱 들어갔어요. 근데 음식을 딱 보고 나서 어떤 생각했냐면 비싸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이 나온 걸로 보면 너무 비싸 보이는 거예요. 5,000원이. 그러니까 아메이 제품도 그냥 찍힌 가격을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성분을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성분을 보고 좀 공부를 해보시면 너무너무 싸다 느껴져 정상입니다. 제가 아까 정수기 100만원 정말 싸다고 했는데 전 진짜 싸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아메이 제품을 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안에 성분들을 꼭 보시면 정말 아메이는 싼 제품이고 이 유통과정을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싸 보이는 마트에 굉장히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를 딱 얘기하면 사람들이 딱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아메이의 사업자들의 무슨 수당을 붙여서 제품이 비싸겠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메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을 줄여서 소비자한테 싸게 주고 그마저도 더 싸게 줍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유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유통이 그 수당이 다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는 인건비, 물류비, 창고비가 다 붙어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제품을 비싸게 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수익구조를 말씀드릴 건데, 수익구조는 역전이 가능합니다. 역전이 가능하다는 포인트고요. 역전이 안 되면 이 사업 하면 안 돼요. 역전이 안 되면 이 사업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다 선착순이면은 이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진짜 지혜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거 속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역전이 된다는 게 굉장히 포인트고요. 제 후배가 정말 놀라운데 지금도 생각하면 놀라요. 그 후배하고 저의 인연도 놀랐고 그 후배가 어떻게 저한테 아메일 이렇게 전달했을까 놀라운데 놀라운 건 저한테 아메일 제대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메일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수익구조를 설명 줬어요. 그러면서 형 이건 역전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합리적이네. 진짜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 후배는 아메이를 들은 지 3일 된 후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잘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수익구조에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역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제가 있고요. 이게 저한테 그 아메이를 전달해준 고등학교 후배를 저희 아메이용으로 스폰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메이 제품을 써보고 A라는 사람한테 전달하고 B라는 사람한테 전달했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을 해야 된 강제사항 전혀 없고요. 이 사람들이 20만 포인트씩을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품 안 써도 되고요. 이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20만 포인트를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문을 받거나 내 가족들이 같이 쓰거나 해도 됩니다. 근데 아메이는 제품만 포인트마다 퍼센티지로 캐시백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20만 포인트일 때 3%를 주게 되고요. 1000만 포인트일 때 21%를 주게 됩니다.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포인트를 많이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입을 밑에서부터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단계는 뭐냐면 내가 가입할 때 가입비가 있어야 돼요. 그 가입비를 윗사람이 가져와요. 그래서 가입비가 있거나 윗사람한테 바로 가입을 소득된다 그러면 그걸 다단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가입비가 있는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처음 딱 가서 전달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입해 줄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입해 주는 건 필요가 없는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들어보고 써봐. 그러니까 가입 자체로 누구한테 수령하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이 A라는 사람은 3%의 캐시백을 받기 때문에 6,000원의 캐시백을 받게 되고요. 이 B라는 사람도 6,000원의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의 네트워크는 A, B를 포함한 저까지 이 3명이 네트워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전체에 주어지는 금액은 60만의 6%가 돼서 36,000원의 캐시백이 주어지는데 A, B 몫을 먼저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12,000원을 빼주게 되면은 저는 24,000원의 캐시백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저한테 전달한 이 고등학교 후배는 80만의 네트워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후배는 12,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수입으로 보면은 제가 제일 많이 받고 고등학교 후배 그다음에 A, B가 받게 되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딱 보시면 소비는 다 똑같이 했어요. 20만 분. 근데 구정 광고를 이 후배는 저 한 명한테 했고 저는 두 명한테 했고 A, B는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정 광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입은 정말 비일비재하게 역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듣는 순간에 그럼 내가 많이 하려면 너보다 많이 버는 거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후배는 아메 사업을 잘 사지 않고 그냥 소비만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달에 바로 그 후배를 역전해버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소비를 더 많이 했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아메 사업 해보시면은 특히 초창기에는 소비자한테 역전 많이 나가세요. 그냥 나보다 소비를 더한 소비자가 나보다 훨씬 늦게 가입했는데도 그 사람 캐시 더 많이 가세요. 그분이 옆에 주변에 몇 분이라도 알렸다 그러면 수입을 더 많이 가져가서 막상 나는 진짜 너무 공정한 수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메는 너무너무너무 공정한 수입이에요. 너무너무 노력뿐이고 절대 선착순이거나 정말 그냥 공으로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메이를 그냥 노력 없이 빨리 돈 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정말 노력 없이 빨리 돈 번다고 그런 건 다 사기예요. 다 사기예요. 어떤 게 됐든 어떻게 노력 없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아메이는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 대비 보상이 정말 정말 크다고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노력순으로 이 수입이 다 주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늦게 시작하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정말 세계 1등 대한민국 1등이 됐다고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그래서 다단계 아니라는 분들이 있으신데 보시면 다단계는 어떤 구조냐면 요 위에 있는 왕관이 있고 나는 밑에 있는 동그란 동그라미 아주 작은 노란 동그라미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다단계 피라미드의 구조고 이거는 뭐냐면 아메이 사업을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하는 나카지마 가오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본 분이시고 이분이 요 가운데 있는 파란색 이제 동그라미고 이 보시면 큰 왕관 작은 왕관 있는데 이 규칙성이 없죠. 만약에 먼저 가입한 선착순이라 그러면 이분 실제 30년이 넘게 아메 사업 하신 분입니다. 전 세계에서 네트워크가 가장 크고요. 그러면 큰 왕관 작은 왕관 순서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전혀 없는 규칙성.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분은 남자 싱글이에요. 지금도 결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재밌는 게 이 아메 사업을 또 들어보면은 다 이의가 이런 거야. 나는 못해. 아 괜찮네. 근데 나는 못해. 그러면 뭐 이의가 이런 식이에요. 아, 난 남자잖아. 난 결혼 안 했잖아. 나는 여자잖아. 난 에바야. 난 나이가 많아. 난 나이가 어리잖아. 근데 제가 일본 아메이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다 남자고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저도 저 한국에서 야메이라는 걸 딱 인식할 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아 우리 어머니가 할 얘기세요. 왠지 이렇게 그 어머님들이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다가 이 미팅장에 와서 이 남자분들이 너무 많은 걸 놀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룹에 이제 뭐 사장님께서 일본에 자주 가시는데 일본에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 남자 수석 다이아몬드 그분도 이 여기 한국 분도 수석 다이아몬드 이 남자 수석 다이아몬드 근데 남자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혼자 수석 다이아몬드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여자 사장님이 일본에 있는 그 수석 남자 다이아몬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남자 혼자 싱글이 사업을 해서 수석 다이아몬드 이렇게 빨리 될 수 있냐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너무 놀라 이분이 진짜 자기 궁금했다고 나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아니, 한국에서 어떻게 주부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냐 싫어합니다, 싫어. 그러니까 생각이 차인 거예요. 무슨 뭐 이래서 못하고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내가 마음을 먹으면 어떤 상황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까 제가 그 라이프 스타일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메 초창기에 지금은 좀 어때 보일지 왜 정말 바빴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바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보다 바쁜 사람은 사실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바빠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바쁜 와중에 내가 이런 상황을 다 이겨내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봐요. 내가 정말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만한 수입이 되느냐 내 노력했는데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이런 가치가 있느냐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 일은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으로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처음엔 대부분 소비자로 시작하시는 분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가입하고 제품을 써 이게 시작입니다. 일단 아메이 제품을 일단 써봐야 내가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가입을 하고 제품을 쓰시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아메이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번 써보다가 좋은 제품을 우리 주변의 어머님이든 가족이든 한번 알려보는 거예요. 이런 적극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뭐 미팅을 나오거나 하진 않지만 내 주변에 아름아름 알려서 이 수익 구조를 이해하면 주변에 구정 광고하면 나한테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쓰는 생필품인데 내가 주변에 알리면 내가 훨씬 더 싸게 구매하는 거예요. 공동구매처럼.
그렇게 캐시백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제품을 쓰면서 주변에 알리시는 분들 많고요. 그런 분 중에 막 제가 계속 알리다 보면 어떤 분을 만나냐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표를 가지고 뭔가 내 걸 해보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으면 나도 물론 그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돕지만 나뿐만 아니라 그룹의 시스템, 우리의 팀으로 같이 돕는다는 거예요. 아메 사업. 그래서 아메 사업은 내가 혼자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요. 주변에 도움을 받으려고 시스템 활용하려고 하면 이것만큼 쉬운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메 제품을 한번 써보기도 하고 한번 사업에 관심을 가져보기도 하고 누구한테 알려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분들이 이 미팅이라는 걸 나와서 아메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팅이라는 자리는 그냥 아메를 알아보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미팅 한번 갔다고 사업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미팅을 통해서 내가 아메랑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봐야 돼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현상은 뭐냐면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 있잖아요. 미팅 몇 번 나오다가 그냥 소비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소비를 오래 하시다가 예를 들어 한 5년, 10년 만에 미팅이라고 한번 나와봐요. 그랬다가 사업하시는 분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길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분이 지금 딱 얘기해서 아메 가입해? 안 합니다. 제품 써? 안 씁니다. 사업해? 안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계속 바뀌어가거든요. 건강에 대한 니즈가 생길 수도 있고 경제적인 니즈가 생길 수도 있고 내 그때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메의 제품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이 되지만 사업의 기회가 된다는 걸 정확히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메를 제대로 계속 전달만 하게 되고 그분하고 계속 관계가 이어지게 되면은 정말 의외로 오히려 소비자 하시다가 어떤 제품에 대한 만족을 하신 분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처음에 딱 보시면 대부분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 전달할 사람 없어. 내 주변에 없어. 그럼 머릿속에 다 무슨 생각 하시는 거냐면 사업자를 떠올리시죠. 다 사업할 사람만 떠올리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아메 제품 한번 공부해 보시고 내 주변에 전달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명단이 무궁무진한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부터 사업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거기서부터. 저희 첫 번째 그 사업자도 어떻게 찾은 분이냐면 찾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냥 오메가3를 전달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선배한테. 왜냐면 그 형이 제가 아메 제품을 쭉 설명해 드렸더니 자기는 오메가3를 챙겨 먹는다고. 남자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라고요. 자기 오메가3를 먹게 돼요. 그래서 제가 형 이런 수입도 돼요. 그러면 난 사업은 안 할래. 예, 이걸 드세요. 근데 그분이 우연히 전달한 제품을 전달하다가 우연히 얘기했던 그분의 부인분처럼 사업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분도 어떻게 아메 사업하게 됐냐면 자기가 이렇게 만성 두통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통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아메의 그 아마그램이라는 소식지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보시다가 거기 보니까 이 오메가3가 세계 1등이고 두통에도 좋대니까 너무 두통 때문에 고민하니까 그냥 반신반의 하신 거예요. 에이 그냥 괜찮겠어.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 이랬다는 거야. 아 만성두통이니까 이거는 그냥 평생 안고 가야 된다. 그럼 스트레치 받지 말고 마시라고. 그러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게 너무 두통 때문에 고민이 있으니까 정말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먹어봤는데 실제로 한 두 달 정도 먹으니까 너무 좋았어. 그래서 저희를 만나게 해서 지금 사업하게 돼. 그러니까 소비를 오래 하신 분들은 제품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 사업을 이어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아메이 제품을 써보시면은 진짜 좀 다르네 이런 느낌. 다른 제품 정말 다르네. 제품이 왜 이렇게 특이하지?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면 정말 가입하고 소비 한번 해보시고 알려보시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것도 결국엔 이 미팅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미팅에서 알아보면서 내가 사업을 진짜로 할지 안 할지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한다 그러면 무슨 번호가 새로 나오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다 소비자입니다. 그냥 소비자면서 사업자인 거고요. 그냥 지금 가지고 계신 번호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거는 한번 이 미팅이라는 걸 꾸준히 나와보고 어떤 노력을 하는 거냐. 소비하고 부정 광고하고 누군가 이렇게 사업적으로 관심 있는 분이 있을 때 그분을 우리 표현으로 후원하는 거야. 그분이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 이렇게 해서 아메 사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파는 일 아니라는 이의가 굉장히 또 많으신데 보시면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아메의 소식지에 네트워크가 커졌다고 아메 네트워크가 승진했다고 나온 사실. 그러니까 아메이는 네트워크가 상속이 되거든요. 상속이 되는데 상속세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정말 엄청난 부자들이 최근에는 그 상속세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그 주식시장에 보면 셀트리온이라는 굉장히 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서정진 회장님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공무원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상속하려고 그러면 일단 50%의 상속세에 30%의 할증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금액에 따라 또 할증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분을 상속할 16%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은 이 회사는 나라 거고 자기는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자신들 상속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빌딩 상속하잖아요. 바로 50%.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이 네트워크가 상속세가 없이 상속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네트워크 매출이 얼마가 나올지 추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상속세가 상속된 거고, 이분은 자기가 열심히 만든 네트워크를 자녀분들 상속했겠죠. 근데 그 네트워크가 자발적으로 커진 거예요. 자발적으로 확산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메이 사업을 전달하거나 물건을 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메이는 뭐냐면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에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람이 스스로 제품을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아메이 제품을 공부하고 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금도 정수기도 먹고 프로틴도 먹고 더블에스도 먹고 저희 치약 꼭 글리스터를 쓰고 샴푸는 꼭 세팅을 쓰고 이런 식으로 이 제품들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쓸 수 있게 하는 일이고, 이 아메이 사업에 대한 정보도 정확히 주고 시스템에 조인을 시키면 이 사업은 이렇게 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파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심플리 리치라고 하는 아메이의 이제 창업자분이 그 아메이 사업의 역사를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회고록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떻게 커온 과정이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시려면 이 책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메이 사업은 이제 내가 제품도 써보고 미팅 들어봤으면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그냥 많이 알리는 거예요. 많이 알리는 거예요. 이걸 한 번에 뭔가 결론 내려고 그러지만 그냥 계속 많이 알리는 거야. 아까 그 나카지마 가오루라는 분이 제가 일본에서 스피치 하는 거를 한번 제가 일본에 가서 들은 적이 있어요. 한 2년 전쯤에. 그분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아메이를 성공했습니까? 그 질문 너무 많이 받았대. 그러니까 제가 그때마다 막 생각했는데 이거밖에 없대는 거예요. 그냥 아메이를 이해하고 많이 알렸다. 그러니까 그분은 만나는 누구한테는 다 알린다는 거예요. 그냥 식당에 가서도 알리고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으면 알리고 호텔에서 누굴 만나면 알리고 그런 데는. 많이 알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메일 듣는 사람이 나온 거지 뭔가 막 설득하거나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진짜 자기 한 거는 많이 알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믿으세요. 뭔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믿지 말고 이게 됐다 안 됐다에 대해 그걸 믿지 말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계속 알리고 있느냐. 근데 이게 체감 법칙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내가 10명을 딱 알리면 2명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20명을 알리면 4명이 이렇게 되지 않고요. 정말 놀랍게도 30명을 알릴 때까지 아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에 나머지 6명이 나오셨어요. 그 다음 10명에 10명이 다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냥 많이 알리긴 하면은 결과는 안 나오는 것 같다, 안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품들을 많이 알리고 사업을 꾸준히 알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중에 제품을 애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정말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스스로 목표를 갖는 사람들.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정말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뭔가 수단을 찾고 있는 간절한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메 한번 미팅을 한번 나와보는 거야. 나도 한번 사업을 해볼까 하는 거를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분홍색 구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내가 꾸준히 알리면서 한 세 분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사업하는 분들을 같이 만나서 이분들의 사업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아직 내가 아메이 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는데 누굴 도와줘. 도와준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 미팅의 자리를 그냥 지키고 이분이 미팅이 꾸준히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도와줘. 정말.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그냥 미팅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미팅을 그냥 한번 꾸준히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 안에서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도 처음에 되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저 스스로 목표감이 없는 거예요. 남의 하면 막 뭔가 목표감도 있어. 막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좋은데? 하고 싶, 그냥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좀 더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 미팅이라는 걸 듣다 보니까 어떤 목표감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내가 뭐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듣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해되게 됐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떤 내용이 이해된 게 아니라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의 어떤 삶이나 아메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 떠올리게 됐어요. 아 저런 분도 하시네? 아 내 주변에 저런 사람이네? 아 저런 분도 하네? 내 주변에 저런 사람이네? 이러면서 사실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아메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이 미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뭐 미팅을 꾸준히 나왔을 때 이 구라는 거는 이 120만 포인트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 세 분 정도를 같이 후원해서 아메이 사업을 키우게 되면 저한테는 월에 한 6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발생합니다. 60만 원 정도. 근데 이 60만 원이 이게 조금 한 두어 달 지나게 되면은 이 100만 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저 60만 원이 그냥 단순한 60만 원이 아니고 이 아메이 제품은 계속해서 소모되는 생필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이 소비자는 계속 늘어날 거고 그 안에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계속 생겨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메이 수입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나한테 매달 꾸준히 발생하는 수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단계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60만 원의 수입은 어떤 거냐면 제가 아메이 사업을 딱 했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신혼부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아메이 딱 말씀드린 GP라는 이제 핀인데 아메이 수입으로 월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아메이 네트워크 특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아들이 태어난 달에 저희가 GP가 됐어요. GP가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전세금 대출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의 전세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그 2억 원에 대한 이자가 월에 57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저도 이제 회사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이 아메이 수입을 부수입을 벌어서 그걸로
이자를 내고 남는 돈으로 저희가 감사하게도 입주도움을 줘요. 4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뭔가 내가 부수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꾸준히 나온 나한테 수입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60만 원이 아니고 내가 은행에 진짜 한 3, 4억은 넣어놔요. 요즘 금리로 한 60만 원 받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분도 한번 아메이 사업을 한번 꾸준히 전달해 볼 수 있죠. 아메이가 제품도 좋고 사업도 좋고 꾸준히 전달하다 보면은 그 주변에도 아메이 사업에 관심 있는 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사업 설명을 처음에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저도 처음에 사업 설명 못했어요. 제가 주변에 아메이 사업을 꾸준히 막 이렇게 한참 얘기를 했더니 한 두어 달 얘기했더니 제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다 뭔가 이렇게 계산이 빠른 남자들. 제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진짜 한 절반 정도의 사람이 되면 오라고 했어. 되면 해줄게. 너 SP 되면 내가 사업해줄게. 그래서 얼마 버는데 되면아 이런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제가 된다고 해도 애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된 사람은 그걸 모르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강정원 사장님이라는 분이 그때 이미 다이아몬드였어요. 여의도에서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였고 심지어 그전 직장은 회계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 사람 인간 중에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거든요. 남자 중에. 그래서 야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야 그 아메이 사업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사람도 너무 좋고 너무 똑똑한 사람이니까 만나보면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그랬더니 뭐 후배된 지인들이 그거 만나보려고요 자기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점심에 이렇게 조용한 자리를 잡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제 후배 여기 앉아있고 강정원 사장님 여기 앉아있고 그래서 강정원 사장님 한 시간 동안 막 사업 설명하고 전 옆에서 듣고 그러면은 이분이 뭐 이렇게 대단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제가 아메이 사업 8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막 움직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이런 거구나 내가 뭔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된 사람을 보여주자 쇼더 피플을 하자. 그래서 사람들 계속 그냥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그냥 이렇게 보면은 파트너나 소비자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마찬가지로 제가 한 경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파트너들이, 제 소비자들이, 형, 이런 분이 있는데, 아메이 사업 듣고 싶다. 이런 분이 있는데, 내장에도 궁금하면,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하면서 또 옆에서 듣는, 저희 소비자나 파트너들도 아메이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둘씩 확산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완전 팀워크로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메이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아메이 자체를 전달하려고 그래요. 이 아메이 제품이나 사업 자체를 전달해야지 지금 내가 상황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메이에 정말 이렇게 벌써 이 성취한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미팅업. 제가 꾸준히 알리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분께 사업하는 분들 또 새로운 분들을 같이 사업을 알리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 표현은 6그룹 정도를 후원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아메이 시간으로 한 2년 정도 적어도 2년 정도가 흐르게 되면 물론 그 전에 더 빠른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2년 정도를 한번 내가 꾸준히 해보면 아메이 1000만 포인트라고 드립니다. 1000만 포인트 매출이.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실버 프로듀서라고 해서 SP라고 합니다. 정말 미팅에 나오시고 꾸준히 아메이 사업을 일주일에 2명 이상 꾸준히 전달해보면 그러면 2년 지나면 정말 다 누구나 다 저 SP가 될 수 있습니다. SP가 되게 되면 수입이 한 200만 원 좀 넘어서는 그런 수입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 1년에 이걸 3번 하면 GP라고 표현하고 그다음 1년에 6번 하면 플래티늄이요. 근데 플래티늄은 3달을 연속으로 해야 돼요. 근데 진짜로 이거는 플래티넘 해보신 분만 아는데 이 3달 연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에요. 플래티넘 정도가 되면은 정말 네트워크가 안정이 되는구나. 그래서 아미에서 정식 사업자로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인정식을 저기 서울에 있는 그 워커힐 호텔에서 하게 됩니다. 2박 3일 동안 인정식을 하는데요. 그냥 좋은 세미나 듣고 호텔에서 그냥 라이프스타일 그냥 즐기면서 그냥 해보는 건데 저는 그 저한테는 특별한 경험이었던 게 뭐였냐면 그때 그 서울에 있는 우리 호텔에 갈 수 있지만 서울 시내에 있는 호텔에서 2박 3일 동안 다 밥을 먹는 경우 굉장히 드문 경험이잖아요. 근데 2박 3일 동안 호텔에서 계속 밥을 먹어요. 서울 시내 호텔에서. 그것도 너무 좋았었고 그 다음에 되게 재밌었던 게 그때 제가 그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한 거예요. 과장으로. 그랬더니 회사에서 다 과장 승진서를 저한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승진서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건가 막 이랬는데 이 아메에서 승진을 했다고 회사가 저한테 보상을 준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 아메 인정식이라는 걸 진짜 한번 꼭 주변 분도 한번 따라가 보세요. 혹시 먼저 하신 분 있으면.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레드카펫을 가운데 쭉 펼쳐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도열해 있어요. 아메 직원들이. 본사 직원, 사장님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막 조명이 엄청 눈부신데 저한테 막 하이파이브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손 부딪히다가 진짜 눈물이 울컥했어. 그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눈부신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이걸 해주지? 그럴 정도로 정말 그 아메이 본사가 어떤 인정해준 인정식이 되게 특별합니다. 꼭 플래티넘이 되셔가지고 가보셨으면 좋겠고 못 가보신 분들은 미리 되신 분들 있으면은 꼭 한번 가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야 정말 고맙다.
들어주면 고맙다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1년 내내 12달을 다 유지하게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랑 아메 직급이 되고 지금 수입으로는 한 4천만 원 좀 넘는 수입이고요. 좀 지나게 되면 5천만 원 거의 가까운 수입을 벌게 됩니다. 근데 저는 아메 사업을 처음 할 때 제 목표가 뭐였냐면 아메 사업을 3년에서 월로 한 5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만들고 나면 제가 회사를 나오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회사를 나와서 아, 내 회사를 하고 싶다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왜 500만 원이었냐면 그냥 단순히 그때 딱 생각했을 때는 3년 후에 왠지 애들이 있을 것 같았고 서울에서 아이 키우면서 생활비를 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되게 감사하게도 제가 그 바쁜 와중에 부업으로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2년 반이 지났을 때 제가 아메이 파운더 스프레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해 받은 수입이 4,400만 원이었어요. 이거 저한테 너무 감사한 돈인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이 모자랐지만 이 400만 원 가까운 월 수입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회사를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오고 나서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수입이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 회사 쉽게 나오는 거 아니구나. 정말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어딘가에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이 없는 상태로 몇 달을 보낸 회사 시작하기 두 달 반 정도를 보냈는데 그 세월이 되게 무서워. 어쩌면 딱 이렇게 딱 나가는 순간에 정말 놀라운 게 나라에서 어떻게 알고 바로 고지서가 날라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내라고. 놀라워요. 근데 그 밑에 문구가 되게 무서워요. 이게 안 내면은 체불이 돼가지고 뭐 압류한다고 돼 있어요. 황당하죠. 저희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인데 거기가 무슨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떨어뜨린다고 써있으면서 몇 달 안 내면 임금을 체불하고 압류가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막 딱 나왔는데 이제 나는 이렇게 회사 수입이 없었는데 내라는 돈만 막 생기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 진짜 이 아메이 사업이 있다는 걸 정말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보시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월에 1,000만 원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아메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 여행은 가족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게도 저 아메이 파운더 플래티넘 됐을 때 여행을 갈 수 있는 자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발리로 갔어요. 그러니까 발리에 있는 리조트를 다 전세를 내가지고 거기 이제 아메이 여행자들이 이렇게 갔었는데 가족을 데려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때까지 장인어른 장모님이 아메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 말은 안 하셨지만 되게 불편하고 계시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을 가셨더니 여행 4박 5일 계시는 동안에 그냥 저희는 별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 나와도 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메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여행을 데려가서 누군가 그냥 주변에 보여주고 같이 그냥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냥 하신 말씀이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괜찮더만. 그래서 아무리 뭐 백날 뭔 얘기를 하다가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가서 보여주는 게 다구나. 정말 그겁니다. 아메에 그냥 보여주는 게 다구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 기르지 말고 여기가 사람들 보여주고 아메에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 보여주고 여행 가서 보여주면 그냥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메에 파운드 스플래티늄에서 조금 더 하면 여행까지 갈 수 있다는 거고요. 보시면 어쨌거나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자산이라는 거 만드는 나한테 꾸준히 발생한 현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는 책을 쓰기도 하고 누구는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저희한테는 이제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아메이 사업으로 내가 꾸준히 발생하는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도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거 수입이 계속 커져나갈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게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한 30대, 20대 이때는 못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될수록 정말 점점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은 어떤 분이냐면 부산에서 공무원을 평생 하셨어요. 무려 33년 동안. 처음에 구청에서 시작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주민센터에 옛날에 치면 동사무소장 하신 거예요. 주민센터에. 그래서 좋은 시대를 어떻게 보면 공무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금이 200만 원 후반대가 나오셨대요. 굉장히 좋죠. 근데 본인이 들어오신 연금도 있고 근데 그 연금을 버시는데 33년이 걸려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가치가 있게 느껴지냐면 그 저희 그런 동안에 저희 장모님이 이제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정말 부지런히 사실 재테크를 하셔가지고 부산에 집 하나, 순천에 집 하나 사셔가지고 순천에 지금 전원주택에서 이제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산에 있는 그 구청 직원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대기 큰 차를 빌려가지고 저희 장인어른 댁에 놀러 롤모델인 거예요. 롤모델. 그냥 그 공무원 하는 지금의 어떤 그 공무원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저게 나중에 내 삶의 롤모델입니다. 진짜 이 월에 나오는 280만원의 연금이라는 게 그 현금 흐름이 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롤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근데 저희가 아메 사업하는데 33년 걸려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33년이 결코 짧지 않고 근데 그 정도 노력은 들여야 그 정도 연금 벌 수 있어요. 사실 주변에 보세요. 어떻게 연금이라는 걸 저만치 받는 분들도 아마 참 힘들 것 같아요. 생각에. 제가 금액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내가 드린 노력에 비해서 수입도 클 뿐더러 이 수입의 성격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내가 정말 시간이 갈수록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아메이는 마음껏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6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10명, 20명 자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뭐 1년에 한 명이면 없대요. 그리고 이번 년에 없으면 어때요? 다음 년에 있으면. 그냥 계속 알리기만 하면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 스스로 목표를 갖는 사람들, 아메이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메이 사업에 관심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지금 뭐 다른 일이 있거나 바쁘거나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분명히 어느 순간엔 건강에 관심이 생기고 어느 순간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미 지금 서울에 있는 집값이나 자산 가격이 사실은 이게 누가 열심히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빠져도 사실 말도 안 되게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메이 사업은 그냥 무한대로 내가 계속 해가면서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 저 많은 사람들 관리해야 된다고. 항상 이렇게 뭐예요? 관리. 그러면 저희는 그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고민이 많아. 관리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많은 부분들은 아메이의 시스템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분들한테 그냥 뭘 해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들이 막 성장하신 분도 있고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내가 저분들한테 뭔가 뭐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어마어마한 지식을 주거나 그냥 그거 없고 그냥 제가 이 미팅이라는 자리에 계속 있었고 그분들을 미팅에 계속 오게 초대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 안에서 제가 그랬듯이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 고등학교 후배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업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난 그 강정원 권역사님이 저를 도와줘. 또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도와줘.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메이 사업을 전달하고 이 미팅이라는 시스템에 이 사람이 계속 오게만 하면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은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할 일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스스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업이 자발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확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표감을 갖게 되면은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 사업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트워크는 확산이 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너스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한 두어 달 지나면서부터는 내가 그 파트너가 없이 이 천만 포인트를 하게 됐을 때 저의 월 수입은 한 230만 원 정도. 230만 원 월에. 그다음에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230만 원. 더 작지 않은 수입이고요. 그거를 1년 12달 하게 됐을 때는 연말 보너스가 포함돼가지고 4,7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게 돼요. 정말 작지 않죠. 정말 세후로 거의 5천만 원 가까운 연봉하고 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내 부업으로 한 일이 그만한 수입을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 파운더 스플릿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보다 훨씬 빠른 분들 많아요. 그리고 뭐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보다 빠른 분들은 한 2년 반, 3년에 다이아몬드 되십니다. 월에 천만 원을 보십니다. 더 하신 분들.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내가 이걸 계속 노력하게 됐을 때 이 정도의 수입은 정말 작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천만 포인트라는 거는 정말 내가 미팅이라는 거 한 2년 정도 한번 꾸준히 나와보고 한번 일주일에 한 2명 정도를 계속 아메 전달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는 그 아메 네트워크의 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꾸준히 아메 알려서 한 3분 정도는 찰 수 있어요. 아메에서 같이 하고 싶은 3분을 이제 그룹을 저희가 후원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소비자나 작게 사업하시는 분들 합쳐가지고 월에 천만 포인트 정도 한다 그러면은 월 보너스가 얼마냐? 500만 원이 넘어요. 500만 원. 그러면 총하게 되면 1억 원 가까운 수입이 됩니다.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정말 내 생활을 그래도 원하는 만큼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생활. 아메의 수입만 가지고도 내가 아이들 키우면서도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같이 크게 보셔요. 제가 아까 아버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진짜 평생을 걸려서 이거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훨씬 더 빨리 만들 수도 있어요. 정말 근데 내가 이 아메의 수입을 어쩌면 저도 아직 이만큼은 못 벌었지만 내가 한 20대에 이런 일을 해서 내가 30대 시작할 때 이만한 수입을 가지고 다 시작. 내가 30대 아메 사업을 열심히 40대 이렇게 시작. 그럼 늦으면 어때? 40대 시작을 해서 50대 이 수입을 갖고 시작. 그러면 삶은 완전히 다르죠. 정말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제가 주식 투자라는 일을 저는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펀드 운영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냥 아침에 가서 저녁에 퇴근하는 게 힘들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좋아하던 일도 어느 순간에 보상이 막혀져 답답함이 오니까 그 일이 싫어졌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어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아메이 수입이 생기면서부터는 삶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딱 듣고 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회사가 저기 시청에 태평로에 있었는데 거기 아침에 제가 일찍 출근하잖아요. 되게 어둑어둑할 때였어요. 근데 그 새벽에 태평로를 뛰면서 제가 탭댄스를 췄어요.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했는데 그때 제가 아메이 수입으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약간 흥얼거리게 됐어. 왜냐면 나한테도 이런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저렇게 빨리 갈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방향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그런 수단이나 희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훔쳐지듯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치를 크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얼마든지 옆으로 돌려갈 수 있고 아래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 후원해서 그거를 다 점수화해서 내가 아래로 늘리든 옆으로 늘리든 그걸 다 점수화해서 다 수입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그냥 무한대로 계속 늘어난다 보시면 돼요. 지금도 늘려가면서 계속 늘어난다.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한 6그룹 정도로 후원한다 그러면 아메이 점수를 이렇게 이따가 나중에 혹시 보시면 계산해 보시면 내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연에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내가 후원한 분들 중에 정말 아메이 사업이 더 커지신 분들 저는 일정핀 이상 커지신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저는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수입이 연에 3억 5천에 4억 정도 됩니다. 정말 이 정도만 돼도 경제적인 자유를 갖거든요. 정말 6그룹만 열심히 후원해서 내가 연에 한 4억 원 정도의 수입을 세후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본 아메이는 굉장히 그분들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진짜 그런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유지하면서 라이프를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아메이 사업 들었을 때 제 인상적인 분이 어떤 분이 계셨냐면 화가라는 거예요. 화가여가지고 1년 이렇게 다이아몬드인데 1년에 반은 발리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사진을 봤는데 그게 뭐 이렇게 집이 막 화려하고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 밑에가 통유리에요, 얘가. 그래서 햇빛이 막 내리고, 되게 큰 그림을 그리시더라고. 이만한 큰 판에다가, 그냥 1년에 6달은 그림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1년에 6달은, 자기가 돈하고 상관없이 일본에 전시회를 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유롭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이 어떤 꾸준히 발생하는 현금 흐름만 있다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다. 사실은 돈이 어떤 돈을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고 나면, 우리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다음. 이번 이제 삿포로 사진이고요. 그다음 또 보시면 저희 아들, 저희 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 이제 단호박 같이 생겼죠. 그래서 엄청 이제 어마어마한데 그 아메 삿포로 여행전 진짜 되게 그 저희 아메 사업의 터닝 포인트.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간 첫 번째 여행이었거든요. 그동안 아이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그냥 갔는데 이 삿포로 갔더니 이 한국의 스키 강사분들을 다 데려오셔가지고 이 애들 스키를 다 준비해놓은 거예요. 이름도 다 써놓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막 스키를 가르쳐줘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스키 배우면 이게 A자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첫째보다는 둘째가 되게 운동신경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얘는 무서워서 안 타고 이 첫째가 A자를 너무 재밌어하면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A자 A자 그러면 내려가가지고 한 번도 안 넘어져 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뒤에서 바라보는데 진짜 울 뻔했어요. 왜냐면 정말 그런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뭐가 있을까. 내가 이 여행이 아니면 우리 아이들 뭐 스키를 타게 했을까. 아니면 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일본의 스키장을 온다는 건 상상도 못하겠네요. 근데 어쨌거나 6살이 되면은 평생을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이잖아요. 나 이렇게 단편 기억이 나잖아요. 어쨌거나 그 아이한테 그런 추억이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여행이었고 이 아메이의 가치를 정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메이로 일정한 수입을 벌면서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가족여행만 다닌다고 하더라도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막 저희 그때 저녁 디너에서 막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 그룹의 김동현 사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만났는데 둘이 바로 그냥 배프됐어요. 그래서 막 서로 어울려가지고 막 어울린 것도 너무 보고 좋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이 비즈니스 세션을 하는데 그 아메 여행 가면 비즈니스 세션을 이렇게 뭐 한 반날 정도 하거든요. 저녁 시간대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메 본사에서 이런 걸 준비한 거예요. 막 애들 다 놀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큰 비즈니스 룸에서 세션 하는 동안에 큰 이제 또 컨벤션 룸을 한 3개 빌려가지고 거기다 키즈 카페를 만들어 놓은 애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해. 애들 거기 놀고 거기 봐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이렇게 분장을 하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또 아이들은 그냥 거기서 막 재밌게 놀고 있고 부모는 안에서 세미나도 있고 그거를 한국이 아니고 일본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대단이야 생각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저희 딸이고 여기는 저희 권 여사님 딸 둘이 막 손잡고 가요. 그러니까 그래 갔는데 그래봐야 나이 다 애들인데 초등학생이고 뭐 애기고 한데 막 서로 막 손잡고 막 언니라 그러면 막 챙겨주고 이런 모습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요새는 우리가 막 가족들이 많이 안 모이잖아요 요즘 시절이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가족이 생겼구나 굉장히 자주 만나요 저희 가족들 굉장히 자주 만나고 그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메이는 관계를 잃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얻어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 주변이 점점 풍성해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건 이제 삿포로 지나가면 동물원 가면서 한번 풍경 찍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삿포로 클래식이라는 맥주가 있는데 삿포로 가시면 꼭 드셔봐야 돼요. 그런 맥주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다음 보시면
누구나 다 이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니 리치, 프렌드 리치, 타임 리치를 다 원한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걸 원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수단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꿈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공동 창업자인 폴 앨런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보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정말 감동이 돼요. 그분이 그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인류에 남기기 위해서 막 연구개발을 해서 지금 이번에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를 날리는 걸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걸 날리게 된 이유가 이게 인공위성을 막 띄우는데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면 사람들도 다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 비행기로 인공위성을 날려가지고 그 위에서 탁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 성공했어요. 그 비행기 개발이 성공했어요. 거기 자기 자산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삶을 재밌고 즐겁게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근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기여할까 생각하는 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다 얻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그랬듯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꼭 세 번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